자,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만들었고, 그 다음에 A3, A3, C3이죠. 시선이 없네. 모든 유형 시선. 그냥 저는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복사를 해서 만들게요. 이게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죠. 자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섹션 슬라이더 만들었고, 섹션 미들 요 안에다가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? 여기다가 플렉스 쓰셔도 되고, 아니면은 이거 안 만들고 여기다가 플렉스 쓰셔도 돼요. 네, 그러면 플렉스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플렉스 1 곱하기 3개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. 그냥 여기다가 공지사항 뭐 만들면 되는 거. 마지막 거는 뭐죠? 마지막 거는 배너죠. 이미지 해서 뭐예요? 배너? 요거 넣고. 여기가 뭐예요? 여기가 공지죠. 여기가 갤러리죠. 그러면 뭐 만들면 되죠? 여기 ul li 이렇게 한 만들면 되는데, 자, 이거는 복사하겠습니다. 이거 복사할게요. 복사를 어떻게 하냐, 여기 들어가서 공지 됐다. 얘를 복사를 합니다. 저렇게 할게요. 그러면 됐죠. UL에다가 이런 탭박스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나오는 겁니다. 자, 볼까요? 나왔죠? 공지사항 여기. 이렇게. 네. 그 다음에 요런 게 있네요. 플렉스. 이런 거를 다 만들겠습니다. 일단 여기 레드, 여기 백그라운드 레드 들어가 있는 거 빼고, 라이브러리 이거 하고, txo 그림 탑. 자, 요거 주의할 점은 이렇게 된 거는 CSS에서는 한번 요거를 그 뉴라인 아니야 이게 이스케이프 처리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요거는 호버했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, 그 다음에 이거는 호버했을 때 컬러 레드다. 됐죠? 공지사항 된 거예요. 공지사항 됐고,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되죠? 그 다음에 갤러리도 복사할게요. 갤러리도 이 이미지 3개 복사 해서 좀 이거 하나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이미지 만들면 되는데, 플렉스 만들게요. 플렉스 하고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데, 자, 이 뭐야, 너비 몇 픽셀? 만들겠습니다. 이것도 만들어야죠. 됐죠? 이렇게 하나 둘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820이잖아요 820인데 그러면 820, 이 이미지가 지금 너무 커요.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. 잠깐만요. 그러면은 1000에서 빼기 150, 빼기 30, 820인 나누기 3 하면은 273인데 273.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.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. 3개로 나눴어요. 하나, 둘,
셋,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가 이건데 여기다가 너비 해보겠습니다. 273 픽셀. 그 다음에 높이는 뭘로 해야 될까요? 높이는 여기다 보면 나오죠. 높이는 200이네. 200 픽셀. 이런 거 했을 때 뭐예요? 오브젝트 핏? 커버. 이러면 비율이 안 맞아도 알아서 다 맞춰줍니다. 그러면 됐죠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얘가 100이 너무 커요. 이미지 100이 너무 커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를 한 대충 한 80으로 할게요. 80. 80, 80, 80. 당연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? 여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. 너비 80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줄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스페이스 비트윈이 없나? 스페이스 비트윈 안 만들었나봐요. 그럼 justify between justify percent space between 하면은 됐죠. 아, 여기서. 아, 근데 이거 사실 갭을 좀 줘야겠다. 그 사이에. 갭을 좀 주려면은 해보겠습니다. 갭을 좀 주려면은 여기다가 갭을 한 10피트 정도 줄까요? 줄게요. 10피트. 됐습니다, 여러분. 그 다음에 여기, 요거 뭐야, 요거? 요거 조금 더 줘야죠. 마진 탑을 한 50피트 줘볼게요. 그러면은 마진 탑을 50. 이렇게 내려왔네요. 이렇게. 60 줘야 되나? 60도 만들게요. 끝났습니다. 잠깐만요. 근데 이건 820에다가 이 가운데 10, 10 빼잖아요. 20 뺄까? 그러면은 갭을 20을 빼죠. 여기 너무 좁아 보여. 그러면 선에서 150 빼고 여기서 30 빼고 여기서 20 빼고 20 빼고 780 나누기 3 하면은 260이네요. 260 주시고 요 위에다가 갭20 주시고 됐죠?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. 네. 이지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넣는 게 좀 너무 어색하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이 H1 같은 거 줘서, 돌지랑 이렇게 주시면 돼요, 이렇게. H3에서 이렇게 돌지랑 주시고. 그 다음에, 여기다가는 뭐라고 하죠? H3 줘서, 갤러리,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대충 맞죠? 돌지랑 갤러리. 근데 이것도 노멀라이즈를 하시는 게 좋아요. H1, H2, H3, H4, H5, H6은 마진 0이다. 이거 걸어주시면은 좋고.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좀 띄워주시고, 네. 잠깐만요. 마진을 한 10픽셀로 치죠. 마진을 위아래 00, 좌우, 위아래 00, 좌우. 이렇게. 됐죠? 이렇게. 자, 됐고요. 그 다음에 저는 바로 그냥 이거 뭐냐 그거 복사할게요. 팝업 복사할게요. 팝업 어차피 이거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. 팝업도 바로 복사하겠습니다. 팝업을 이렇게 만들어요. 팝업 만들고 HTML에다가 여기다 넣습니다.
그다음에 팝업에 대한 CSS도 그냥 복사를 할게요. 그것도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. 됐다. 이렇게 만들면 됐죠. 받기. 그 다음에 Justify Center 이거 만들어야겠다. Justify Center. 자, 여기까지 됐습니다. 중단 바 만들었어요.